멋있긴 내가 멋있다. 자, 준비됐으면은 섞고 그러다가 아까 누가 동전 인생 신청했더라고. 그래야 우리네 인생이 우리 진성 오라버니가 만든 노래랑 똑같다네. 동전 인생이 내가 볼 땐 우리의 각설이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곡으로다가 동전 인생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처럼 나와야지 멋있게. 아, 걸어갈 때도 이쁘게 걸어가야지. 자, 준비됐으면 촬영 경례. 이런 게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 멋있지요. 나도 그렇게 알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겁나게 멋있다 생각하거든. 얼마나 사나이다워. 미안하다. 내가 오줌을 넣어서 나도 머리다가 다 깔려 나가면은 나도 남들한테 멋있다 소리 들을 텐데 왜 가만히 서서 오줌을 넣으면 가랑이가 흐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멋있다 소리를 못 듣고 사네. 환장하겠다. 한 곡 더 할까? 내가 요즘에 우리 엄마들한테 항상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네. 우리 용님이 언니가 잘 부르는 노래야 요즘에. 방금 전에 부른 건 진상 오빠가 부르는 동전 인생. 또 요즘에 우리 용님이 언니가 많이 부르는 오늘이 젊은 날. 나이야 가라 젊으다 가라 이런 노래 있잖아. 그게 우리 언니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 순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해서 대히트를 날리고 있는 노래예요. 언니 이번에는 저 짝이 안 봐. 언니들만 보고 부를게요. 나이야 가라 절로다 가라 이렇게 한 거 있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보다 더 좋아. 그거 할게. 저쪽 한 번들 내 부모님만 보라 그래. 어, 그래. 차렷 형님. 이쁘다 소리 하지 마라. 귀에 딱지가 안 떠서 음악이 안 들려.
앵콜하네. 내가 오늘 아까 사실은 방송 갔다 왔잖아. 내가 낮에 갔다 왔는데 언니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내가 이 요즘에는 가수분들이 품가로 많이 오잖아.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내가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 옛날에는 내가 되게 삐까뻔쩍하게 저기 있는 거 나거든? 겁나게 이쁘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저게 내 본 얼굴은 아니야. 왜냐면 컴퓨터가 뭐를 만지더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대. 쟤는 반은 컴퓨터의 기술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나도 그래서 했는데 쟤가 나요. 근데 내가 오늘 옛날에는 엄마 이쁜 드레스를 입고 꽃가옷을 입고 내 방송 녹화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왜 내 모습이 두어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왜냐면 각설이 무대 와서 탁 이래고 아주 각설이 옷 입고 이러고 있다가 가수 가면 이렇게 노래 이름이 이승현 5만원 두 개를 달리려니까 힘들더라고. 옷값도 만만치 않아. 그래갖고 요즘에는 아예 있지. 내 이름이 엄마 5만원이요. 나는 이름표가 없어서 내가 쪼끼를 만들어서 입었다네. 그래서 내가 5만원인데 오늘 어떻게 하고 방송을 갔다 왔냐면 탁 이대로 입고 내가 녹화를 갔어. 진짜 옷 각설이 옷을 딱 입고 갔다. 근데 엄마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한국을 했어. 세월아 친구처럼 한국을 했거든. 난리가 났어. 앵글. 삼은진을 한국 했거든.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나왔어. 딱 나오는데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 방청객에서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 야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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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얼마나 신기한지. 분명히 이승현으로 갔거든. 근데 방청객들이 나보고 그 안에서 왜 5만원을 부르는겨? 알아보더라고 나를. 충격받았잖아. 나 거기서 뒤로 넘어갈 뻔해서 만원만 줘요 이런 했잖아. 습관적으로다가 이제 5만원 부르면 만원만 줘요. 아, 나 큰일 날 뻔했어. 나 원래 가수하면 엄마 아까 봤지? 이쁘게 곱다하니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 이렇게 5만원 부르는 사이에 이런 걸 뻔했어 너. 엄마는 이제 못 알아듣지? 대화가 안 돼. 왜냐면 가수할 때는 이쁘고 곱게끔 싹 이러고 다니는데 5만원 하면은 언니들, 언니 아들 편안하게 해주려고 걸음걸이도 편안하거든. 5만원 하는 순간 이런 걸 뻔했다 이 소리요. 알아들었어? 이제부터는 진짜 5만원으로 갈게요. 진짜 5만원이는 사는 게 형편이 어려갖고 신발 밑바닥 가는 게 좀 아까워. 그래서 이거는 이쁜 척 할 때만 신는 신발이야. 평상시에는 맨발로 다닌다네. 그러면 진짜 이제 각설이 품바 5만원으로 돌아가서 공연 같은 공연으로 할게요. 여기 오니까 칠성시장에 제가 올해 3년째 들어오거든요. 아는 양반들이 많더라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대. 아주 넘어갈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가수 된 것보다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알아. 아주 좋은 거야. 말 걸지 마라. 남자가 너무 말 걸면 심장이 떨려갖고 아팠던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각설이 같은 노래로다가 신나는 노래로다가 요즘 유행하는 거 두 곡을 엮어줄게요. 언니들이 좋아하는 거 젊은 양반들이 좋아하는 비슷한 노래로다가 여자의 일생 미운 사내. 옛날에는 엄마들이 우라질놈의 근홍 때문에 여자의 일생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순진한 나한테 돌을 던진 그 양반 때문에 불화 퉁 터져 죽었거든. 그래갖고 양쪽으로 다 엮어서 두 곡을 신나게 보내드릴게요. 여자의 일생은요 예, 148, 100, 150으로 다 해주시고요. 미운 사내는 스피드 한 4개 정도만 땡겨서 해주세요. 디스플로 5번으로다가요. 공부 가르치려면 힘들어 죽겠어. 자 준비됐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내가 부르던 노래를 신청이 들어왔어. 옛날에 몇 년 전에 내가 방송 거기 보면요, 저기 고객 지정곡 1-3번에 보면요 저기가 있어요. 하늘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반키 내려주세요. 왜냐면 이 노래가 제 노래예요. 제가 옛날에 방송을 한참 했었는데, 언니 내가 이 여자의 일생
미운 사내보다 더 가슴이 끊어지는 제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은 여기 속에서 다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오늘 오장육부 한번 뒤집으려고 왜냐면 어떤 양반이 저기서 턱시험 이만큼 해가지고 나를 안 내보면 산적처럼 있잖아 못 싸매갈 것 같은 모습을 부르랴 어떻게 내 노래를 알고서 나타나는가 모르겠어요 저 양반은 그래서 제 노래 하늘사랑 한 곡 하고 저기 그 지금 마이크 좀 주셔보세요 저 단장님 마이크 1번 마이크 왜냐면 요 노래는 예예예 아니 막 지금 맞아요 예, 1번 마이크로 다 해갖고 제가 하늘사랑 한 곡 하고 그리고 이제 장구 치면서 노래 예, 장구 한번 쳐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늘사랑 정말 몇 년 만에 찾아오셔서 예 신청하시는 아주 좋아 누가 본 것 같다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준비됐으면 하늘 사랑으로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갑니다 2번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2번 내리고 1번 올려주세요 자 준비됐으면 갑니다 올려주세요 코러스를 넣어야 되는데 다시 해주세요 코러스 넣고 해가지고 반지 내려서 됐죠? 예, 됐으면 갑니다. 고백이 사랑 이내 말소리 듣고 하늘보다 잠깐씩 키를 뭐 했다 해보셨어요? 그냥 저기 원키로 다 해가지고 그냥 보세요. 키가 안 맞아요. 그냥 되는 걸로 다 해가지고 해서 있으면 하는 사람 돼 있는 거로 돼갖고 다시 그대로 주세요. 키가 너무 낮으면 노래에 맛이 없어요. 그리고 요 노래는요, 제가 알려드릴 게 사실은 작사, 작곡을 제가 했어요. 한 여인의 사연을 진심으로 다 담아서 혼자 어떤 여인이 막 힘들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서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그냥 악수 안 하면은 안 들어갈 테니까 해줄게요. 얼른 들어가, 이제 그만. 말 안 들으면 각설이로 돌아가는 수가 있어! 자, 준비됐으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혹시 떠나가네! 너무 이 노래 좋으세요? 제가 이 노래가 제가 글을 썼지만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떤 때 가슴이 뭉클하니 눈물이 자꾸 나요. 그래서 제가 울지 않고 살려고 이 노래를 제가 방송을 하다가 멈췄어요. 왜냐면 갑자기 그 여인이 막 생각이 나고 이러면 갑자기 가슴이 뭉클뭉클 노래를 하다가 울더라고 방송을 하다가도 그래서 요즘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세월아 친구처럼 하고 사문진을 열심히 방송하고 사문진은 대구 노래인 거 아시죠? 원래 사문진 나루터를 신유가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저 노래가 진짜 오리지널 사문진이에요 근데 제가 좀 무명이다 보니까 뜨지 못하는데 지금 열심히 품바에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이따 이제 내일 되면요. 제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다시 각설이로 돌아가서 2번 마이크로 올려주시고 이제 제가 신나는 무대로다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낫까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드리는 게 낫까 하다가 장구를 치면서 용팔아 니랑 나랑 둘이 우리 장구 한번 해줘. 오빠 달려있나요? 예, 오빠 달려 있나요?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없어요? 예예 예, 알겠어요 예 오빠 달려 없으면은 저 님의 등불로 갑시다 저 북 하나 장구 하나 갖다 놓으세요 노파리 판마님 북 갖다 놓으세요 오빠 달려가 없대요 그러면 예 그러면 북을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자 님의 등불은 1-3번에 님의 등불이 있어요 여자 키만 누르면 돼요 그래갖고 신나게 제가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 심심한데 뭐 하나 하고 갈까? 오늘 홍보 아까 비누만 하고 또 뭐 했죠? 뭐 CD 하라고요? CD 했어요? 아, CD 말고 다른 거 보자 아까 행주 비누를 안 했죠? 복대하고 홍보는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텔레비 광고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으세요